안녕하세요, 욜로튜브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전에 샀던 이 캐나다에서 샀던 이 에어팟을 빨래에 넣고 돌려버렸습니다. 근데 이게 이어폰을 물에 빠뜨려도 빠뜨렸다가 잘 말리기만 해서 쓰면은 잘 되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에어팟이 작동을 하긴 합니다.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페어링이 돼요. 되게 신기하네요. 일단은 성능 확인 한 번 더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원래는 이게 이쪽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제가 충전을 꽂고 나니까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. 지금 전체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꽂아서 보면은 소리는 잘 작동이 됩니다. 지금 착용을 했는데요. 소리는 잘 들리고요. 일단 제가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왼쪽 이어폰에 조금 지직거림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녹음은 잘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지직거림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하네요. 그리고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는 지금 제가 재생을 하고 있는데 처음 샀을 때 그대로의 음질을 유지하고 있어요. 탭을 하면은 모션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시리를 불러도 시리가 나오지가 않네요. What? Hey Siri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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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? Siri? 일단은 이어폰을 벗고 한번 시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Hey Siri. Siri가 나오긴 하는데 아 큰일이네. Siri는 갔어. 시리가 연결이 안 됩니다. 뭐 제가 세탁기에 놓고 돌려버렸으니까 할 말은 없네요. 그래도 노래 소리는 잘 들리고 마이크는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. 그나마 다행이죠. 네. 살펴봤듯이 의외로 되게 에어팟이 내구성이 참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. 원래라면은 이게 물에 들어갔을 때 내부가 부식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전기를 충전선을 꼽지 않는 게 맞는 건데, 혹시나 하는 마음에 꽂아봤더니 되니까 정말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.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좀 무섭기도 해요. 아무튼,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술을 먹더라도 아니면 빨래를 하고 싶더라도 주머니에 있는 것들은 꼭 챙기고, 빨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상 욜로튜브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